첫 번째,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식생활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. 건강한 식습관은 회복을 돕고 항암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식사는 고단백, 저지방, 고섬유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. 신선한 채소와 과일, 곡물 등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단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, 수술 후에는 소량의 식사를 여러 번 나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소화를 돕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, 섭취해야 할 영양소들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비타민, 미네랄, 단백질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수술 후의 식습관은 물론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. 수분은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여섯 번째, 음식을 섭취할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과도한 조리나 가공은 피해야 합니다. 신선하고 건강한 식사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